안녕하세요. 오카남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어떤 성경학자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본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특별히 그 중에 8장은 보석 가운데서 유난히 반짝거리는 부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던 여러 갈래의 강물이 8장에 와서는 하나의 생명수강을 이루고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로마서 8장 하나만 들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가를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특별히 무게가 있고 더 말씀 중에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단지 로마서 8장이 대단히 은혜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로마서 8장을 앞에 놓고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 한번 외워보셨나요? 3부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2부 예배 때는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펴지 않고 눈 감고 그대로 로마서 8장을 교독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외우는 것이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항상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받는 은혜가 많습니다. 공고한 인생의 여로를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옮겨놓으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겪는 다양한 문제의 구름이 자주자주 마음을 어둡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로마서 8장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이 말씀은 모든 문제에 대한 전천후 대답입니다. 여기저기 성경 뒤적일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마음의 정욕이 발동할 때, 성령의 은혜가 의심날 때, 고독을 느낄 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고통에 빠질 때, 소망이 흐려질 때, 어느 때를 막론하고 로마서 8장은 전천후적으로 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나에게 접근하는 것, 또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절을 외우라고 안 합니다. 뭘 외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을 외우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마 신구약 성경을 들고 다니는 분이면 그 정도는 한번 해봄직한 일이 아닙니까? 해가지고 손해가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바울은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7장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3장 23절에서 그는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노라. 또 5장 1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도다 하고 그는 복음의 진술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이미 죄종이 아니며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6장 7장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오라 하는 탄식이 퍼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자는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하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그러므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고소할 자도 없고 또 하나님 역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했든 간에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정도까지 복음에 대해서 그만큼 자상하게 설명을 했다면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냐고 그러므로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 그것은 성령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결정적이요 실제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지면을 할애하여 우리에게 장장 한 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성령이라는 이름이 20번 이상 나오는 것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 8장을 일컬어서 성령장이라고 별명을 붙이기까지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은총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 먼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구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다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결정적인 조건을 하나 들려면 성령을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모두가 내 안에 성령 모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거 부인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다 같이 그 다음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째 특징은 그 사람은 부패한 육신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요 영에 소속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 다음에 다같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옳습니다. 성령 모신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지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서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범죄한 죄로 인해서 육신이 부패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약해졌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또 2차적으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썩을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성령 모신 사람은 이제는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약해지고 또 얼마 있으면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육신과 그 육신의 자급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몸, 이것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다같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비록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하여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몸도 다시 새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받은 자에게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재림 시에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시고, 야,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삶으로써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예민하게 검토를 하는 분들은 약간 혼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누구든지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금방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10절 봅니다. 또 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금방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다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봅니다. 약간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용어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본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33년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육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영으로만 계십니다.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눈으로 또 볼 수 있는 영과 육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사역과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후부터 가지는 예수님의 세 가지 양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신으로 보이셨고 이제는 영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는 영과 육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가? 그 대답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놓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러도 좋고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바꾸어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가 갖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갖는 신비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또 성령이 계신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내 오른편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내 왼편에 계신다. 뭐 이쪽 허파에 있는 데는 누가 계시고 또 좌편에 뭐 간 있는 데는 누가 계신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구별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는 그만큼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하늘에서 끌어내려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분은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항상 흘러 넘칠 만큼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감정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는 찬송가를 부르다가 어리둥절해질 때가 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에서 찬송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를 처음에는 208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심이 너무나 좋아서 찬송가를 힘있게 부르며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부르고 다른 찬송을 선택하게 되는데 218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찬송가사는 뭐냐면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사람 마음을 고치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가를 인도하다가 목사님도 교인도 약간 어리둥절해졌습니다. 208장을 부를 때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찬송하고 감사했는데 218장으로 돌아와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여 내 마음으로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시면서 내 상한 것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불렀단 말이요. 언제는 계신다고 찬송하다가 언제는 들어오시라고 하다가 헷가닥 할 수 있죠. 그렇죠. 찬송가를 가끔 부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사가 완전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요. 참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가사는 좀 뜯어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도 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르기는 합니다. 물론 이해를 하고 부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냉정하게 놓고 보면 찬송가 부를 때마다 약간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218장을 가지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상한 마음 고쳐달라고 하는 찬송 부르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 찬송가는 목사님 먼저 부르시오. 우리는 이미 나는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 찬송 안 불러도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218장 또 안 부르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 알고 부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모심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행복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뜨겁게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을 하시기에 성령 모신 자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 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무엇을 근거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가? 성령께서는 무엇을 근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3절에 나오는 내용은 로마서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말씀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반복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3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하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는데 왜냐하면 3절 내용 때문이다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4절에 들어갈 때는 이 4절 내용이 3절에 대한 목적의 목적 역할을 합니다. 3절에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목적이 바로 4절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3절은 2절에도 걸리고 4절에도 걸립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3절은 2절과 4절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절을 잠깐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미 여러분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지키면 두 개 범하고 두 개 지키면 열 개 범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도무지 가망이 없어요.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요구를 했다는 자체가 벌써 무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죄를 인하여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즉 우리 모습으로 보내었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말은 그를 화목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내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3절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준비하셨다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결국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책임을 지셨다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죽었습니다. 성령은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그 일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하느냐? 성령은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정죄를 당치 않게 하신다고 2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조금이나마 좀 이해를 하신 분이면 6장 6절에 있는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가?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므로 우리는 이미 죄의 노예가 아니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 말씀했습니다. 이미 된 사실인데 왜 8장 2절에 가서는 새삼스럽게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하느냐. 이때 법이라는 것은 세력이라고 말해도 좋고 원리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힘이 능력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뽑아냈다고 하느냐. 차이점이 뭐냐 그 말입니다. 차이점이 뭐냐. 6장은 근거요. 이미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근거요. 8장은 적용입니다. 예를 하나 들지요. 죄수를 석방시키려면 판사가 석방서를 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형무소 소장이 그 석방서를 가지고 가서 그것에 근거해서 옥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놓은 석방서와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석방서를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옥문에서 열어가지고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은 그 일을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은 나를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믿습니까? 나지도 아니한 나를 그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하나님에게는 내가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드디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3년 전에 어떤 분의 인도를 받아서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 줄 압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되어진 일을 이제 나에게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상 죄가 자기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이상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으로 끌려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어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접근할 수는 있어도 다시 죄가 우리를 그의 노예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좀 쑥스럽지만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50여 평생을 살면서 진짜 싸움 같은 싸움은 꼭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 해봤느냐 하면 국민학교 4학년 때 꼭 한번 했어요. 저보다도 덩치가 훨씬 큰 반에 있는 그 학생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학교에서 붙었는데 그건 뭐 뻔하죠. 결과는 뻔하죠. 실컷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그래 코피가 터지고 온 만신이 그냥 피투성이가 됐어요.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도 악을 쓰면서 달려들고 하는데 야 이럴 때 좀 누가 안 오나 하고 속으로 생각도 했어요. 아 그런데 마침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봤단 말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졌죠. 나는 피를 흘리고 막 있지만 상대방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신센 주먹을 가지고 나를 때리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와 같습니까? 내 옆에 서 있는 누구와 같습니까? 담임 선생님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성령 모시기 전에는 날마다 그냥 육신 때문에 죄로부터 막 터졌죠. 뭐 두들겨 맞고 피 흘리고 엉망진창이 되어 날마다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성령이 오시자 그 담임선생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자리를 딱 잡고 서시자 그 다음에 누가 맥을 못 추는 것입니까? 나를 두들겨 패던 죄가 맥을 못 쓰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모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신 우리를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는데 누가 감히 나를 향하여 정죄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반문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용하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나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내 마음에 항상 머물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밝힙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영을 쫓는 자가 되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는 얼마나 이 율법대로 산다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육신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육신적인 것에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에 몰입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합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만연해도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7절에 가서 육신의 생각은 자연히 누구와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하는 난 저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 있습니까? 자연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 결과 8절에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어요. 이렇게 육신에 끌려다닐 때에는 우리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매사가 자기중심적이요 세상 지향적입니다. 꼭 외워놓으십시오. 육신을 쫓는 생각의 특징, 자기중심이다. 그리고 세상 지향적이다.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이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나 자신. 그리고 세상. 그거밖에 없어요. 항상 생각이 그 안에서 맴돌어요. 생각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관심이 달라지고 후에는 운명마저 달라집니다. 무슨 생각에 사로잡히면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한번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드디어 나를 어떤 행동으로까지 몰고 가버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나의 운명을 결정해버릴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바꾸어 놓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 있는 어느 신문에는 고양이 밥을 먹으면서 자기는 이제 고양이가 되어간다 하는 생각이 깊이 빠진 부인 이야기가 한번 실린 일이 있었습니다. 아멜라라고 하는 이 부인은 20년 동안 고양이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양이 밥 하면은 이미 어떤 것이다 하고 들어옵니다만 외국에서 먹이는 고양이 밥은 우리나라의 라면보다도 훨씬 고급입니다. 시장에 가면 인스턴트로 처음 만들어놓고 뽑아가지고 언제든지 막 골고루 고양이를 먹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자 약간 정신도 이상한 데다가 돈도 없어서 혼자 사는 몸에 뭐 그거 다른 거 비싼 거 사 먹을 거 있냐. 고양이가 먹던 거 아직 많이 사다 놓고 있는데 이거 좀 먹자 하고는 슬슬 먹기 시작한 것이 그만 그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고양이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고양이 이 밥을 먹으면서 점점 생각이 나는 이제 고양이가 되어간다 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20년을 먹고 났던 진짜 고양이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고양이처럼 거렁거렁하는 소리를 냅니다. 화가 날 때나
또 병원에 있을 동안 간호원이 먹을 것을 가지고 가까이 오면 고양이가 씨를 때 내는 소리 있죠. 냐앙냐앙 하는 소리. 아, 그 소리를 내요.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을 때는 고양이가 하듯이 쉿쉿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는 그 부인의 생긴 모습도 점차 고양이처럼 닮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보기 나름에 따라서 고양이처럼 보여요. 여러분, 항상 나는 고양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도 모습도 고양이처럼 닮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그 특징이 육신의 생각에 항상 몰입해 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그 마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가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행동 모습까지도 나중에는 마귀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문지상이나 테레비를 보십시오. 그 모습이 마귀를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82명인지 84명의 여자들을 택시에 태우고는 천사의 얼굴로 드링크를 제공하고는 못된 짓 하고 살았던 그 남자가 얼굴에 여러분 어떤 형상이 있는 거 보셨어요? 마귀예요, 마귀. 아침 저녁 반낮 없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겠어요, 그 사람 생각이. 이만큼 생각은 무서운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와 같이 지긋지긋하고 비참한 육신을 쫓고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대로 행동하는 사람에서 사람이 사람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므로 육신을 쫓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영의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사고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영의 일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결과는 뭡니까? 7절, 8절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밤낮 없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할까? 거기에 생각이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자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땅 위의 생물이 공기 중에서 살고 있듯이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기 중에서 호흡할 때 공기가 그를 채워주듯이 그리스도가 그를 채워줍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생각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주로 마인드라고 하는 번역을 합니다. 마인드 하면 우리는 생각이라는 의미가 떠오르는 것보다도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빨리 떠오릅니다. 마인드. 제가 볼 때에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생각은 곧 마음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흐름이요 표현입니다. 생각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아름다운 선물은 마음이 담긴 선물입니다. 분주한 중에 여행하는 사람이 터미널에서 카드 하나를 빼들고는 몇 달을 적어가지고 우편함에 넣습니다. 뭐 그거 돈으로 따져봐야 몇십 원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 받는 사람이 그것이 왜 귀중합니까? 거기에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담겼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를 생각해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 마음이 항상 하나님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가 있기 때문에 생각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명령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은 최고 최선의 관심사가 하나님에게 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영으로 지배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지배되는 사람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영으로 지배되는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은 생명으로 가는 길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즉, 영의 생각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삶이 매일매일 땅 위에서 전개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로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 그건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나의 뜻으로 받드는 삶이라면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던 거룩한 삶을 성령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니 성령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일종의 방종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말은 오늘 본문에서 벌써 탈선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율법 이상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종종 오호라 하는 탄식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꺾어놓지는 못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성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평안이니라. 여러분 평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평안합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마음이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집안에 있는 자녀가 마음이 편안하게 자기 방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려면 부모하고 마음이 조금 더 충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평안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얼마만큼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느냐? 얼마만큼 성령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데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갈등과 고통을 겪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구하시는데 엉뚱한 생각, 엉뚱한 길로 걸어가면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탄식하죠. 성령이 탄식합니다. 그리스도가 탄식합니다. 이렇게 탄식하는데 내가 마음에 평안할 리가 있어요? 평안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저는 어느 정당에 뭐 요직에 있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주일날 막 오전 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골프장에는 가지 않겠다 아마 결심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갔겠죠. 보나마나 갔을 거예요. 보통 중요한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골프장에서 주일날 주말에 이루어지니까 골프장 안 가면 정치를 못하겠죠. 그런데 장로의 신분으로서 골프장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갔을 거예요. 갔으니까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죠. 처음부터 결심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여러분 골프장에 가면 기분 좋죠. 확 펴인 잔디밭에서 파란 하늘을 쳐다보고 골프채를 들고 스윙하면서 쫙 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자, 거기에 뭐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안 하겠다 하고 결심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뭐가 안 편한 것입니까? 마음이 안 편한 것입니다. 왜 안 편합니까? 성령의 생각대로 따르지를 않으니까 안 편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성령의 사람이 주일날 시간에 골프장에 가서 스윙을 하고 앉았다니 정신 빠졌지. 그 마음이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평안하다면 그건 기적이지. 눈이 많이 와서 오늘 용평 스키장에 가서 신나게 지금 타고 있는 우리 교인들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 사람이 과연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분명히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지금?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더 활짝 웃고 또 미친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메꿔보려고 그걸 싹싹 씻어보려고 천만에요 씻어보려고 해보세요 나오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집에 가서 조용히 생각할 때 그렇지 증축 헌금한다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해야지. 응? 자동차는 아직도 바꾸지 않아도 될 자동차를 수백만 원 들여서 바꾸면서 교회 헌금하려고 하니까 백만 원도 아깝고 오십만 원도 아까운 거야. 어떻게 할까? 가지 말까? 오늘 빠지면 간단한데. 틀림없이 오늘 아마 숫자가 좀 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 사람 마음에 분명히 내가
진단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돈은 아꼈을지 모릅니다. 아마 돈은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성령을 모심으로 드디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시면서 과거에 순종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을 통하여 자유함을 받은 내가 어떻게 정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죄인이라고 말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보시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성령을 모신 사람의 특권이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찬송가 179장을 여러분이 펴시기 바랍니다. 179장은 성령이 오심을 감사하는 찬송입니다.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 가사를 조용히 음미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힘있게 빠르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랑 권고를 나아가는 자에 종에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거리시 성령이 오셨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준비와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마는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도 그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심으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사온적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을 모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살 수가 없었던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어 놓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심으로 인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었사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생애 최대의 관심사요 목표를 삼고 이 세상을 사는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이상 과거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일, 이제는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도 하는 탄식이 자주 있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나를 성령의 사람 되는 데서 끌어낼 수가 없음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 없다는 확신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감사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찬양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